그 병원실 앞 복도하는 장면들을 먼저 찍었는데요. 그때는 뭐 긴장감들, 그러니까 둘이 친구라고 해서 말을 놓기 전이었거든요. 아, 근데 영화 저랑 나온 장면 말 다른 거 오늘 처음 쫙 봤는데, 아, 정말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굉장히 해학적이고 사랑스럽고, 아, 이런 많은 것을 가진 배우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고요. 같이 촬영하면서는 혼자만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있어요. 그런데 같이 연기하는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, 나 인터뷰할 때물 먹지 마. 까먹었잖아. 그래서 좀 상대방을 굉장히 빛나게 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. 지금도 빛나게 하잖아요. 이병헌 씨가 나이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면서 도대체 안 먹는 이유가 뭔지 뭐 보신 그 느낀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제가 1년 일찍 태어날까 그랬어요. 심지어는 제가 또 생일이 또 늦어요. 제가 몇 개월 늦어요. 다행히 또 저희 동갑 중에 김상우 씨나 고창석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좀 유한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자기 관리 정말 뛰어나요. 병원 씨 보면은. 저는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정말 자기 관리에 뛰어나고,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뭐, 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운동 같은 것도 하고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렵다는 식단 조절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, 그래서,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.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아마 가장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.